안녕하세요. 마리마 목상정원입니다. 이 시간에는 무엇을 얘기할까요? 그냥요. 우리 구독자님들과 얘기하고 싶어서 영상을 올립니다. 여기 입고지는 아니고요. 제가 입장 정리하다가 하나씩 툭툭 털어지면 요 소쿠리 같은 데다가 그냥 쑥쑥 던져놨어요. 근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잘 합니다. 원래 그냥 한 군데 모아놔요. 모아놓으면 이렇게 돼요. 뿌리가 나고 거기서 입고지 할 정도의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생겨나거든요. 이렇게 뿌리를 많이 내렸을 때 죄송합니다. 뿌리를 많이 내렸을 때 이제 옮겨줘요. 이렇게 뿌리 많이 내리는 아이들을 데리고 입장도 나오고 이런 애 이렇게 다 지금 뿌리 났죠? 이런 애들 조금 있다가 이제 입장도 같이 나온답니다. 여기 보세요. 이렇게 할 때 요 입장하고 뿌리만 딱 띄어서 어디다 옮기냐면은요. 요런 데다 옮겨요. 여기. 보이시죠? 여기 꼬맹이들 막 쪼글쪼글쪼글쪼글 안 이렇게 있는 거. 이거는 마디바인데 마디바 제가 적심하면서 그 잘라 놓은 애인데 4월 21일날 했네요. 근데 이제 이렇게 뿌리 난 거 보니까 마디바 다시 들어갈래? 좀 여러 개 해놨어요. 이 아이들도 이제 예쁘게 또 크겠죠? 이거 홍화장은 안 나오네. 이것도 입고로 이렇게 해놓은 애들인데 뿌리를 깊이 박혔나 봐요.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여기 조금분들 이런 애들은 다 분홍 영월이에요. 귀엽죠? 아유. 그리고 저기 이렇게 우리 야생화들 꽃들 제라들 다 모였답니다. 여기에 페랭이 얘도 꽃을 완전히 한번 피웠다가 제가 완전히 단발시켰어요. 단발시켰더니 이제 새싹이요. 보이시죠? 새싹이 막 올라오면서 꽃이 또 피고 있네요. 그리고 얘가 백리향이란 아이예요. 엄청 꽃 향기가 정말 좋은 건드리기만 해도. 근데 제가 너무 베란다에서 수영이 너무 늘어지면서 지저분하게 크길래 제가 싹둑 잘랐답니다. 요 애도 이제 다시 올라오면 깨끗해지겠죠. 아 마리마무 너무 가위를 잘 대서 큰일이야. 막 자르고 싶은 것 때문에. 이거 목마가랬도요. 여기 다 이렇게 다 쳐놨어요. 여기. 근데 이제 거기서 또 꽃이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. 너무 좀 애니시다가 저번에 제가 애니시다 싹둑 잘랐다고 했잖아요. 밑에서 더 풍성해지라고. 보이시나요? 밑에가 풍성하죠. 계속 여기 더 목 크게 자를 겁니다. 그러면 이 주변에서 꽃이 이렇게 키르고 외목대로 키우지 않고 풍성하게 키울 거니까요. 그리고 여기 이제 제라들이 이렇게 잘 있어요. 야도 이제 꽃도 맹쳐 있네요. 저번에 한번 피고 지더니 또 꽃봉우리들이 막 또 올라오고 있어요. 보이시죠? 저기 앞에 있는 저 제라도 그리고 이 설란이 폭풍 성장을 막 하고 있어요. 풀떼기 같은 게 여기도 기대합니다. 그리고 이 풍노초 저번에 제가 아는 언니가 풍노초 이렇게 합식해서 갖다 줬는데 그 사이에 엄청 이렇게 풍성해졌어요. 그 듬성듬성했던 게 꽃 색깔 너무 이쁘죠. 이런데 그리고 여기 핑크 풍노초 이건 여기에 이 사랑초 씨가 여기에 들어갔는지 흙에서 아마 섞어진 것 같아요. 이거 보세요. 너무 예쁘죠. 이 풍노초 한 쌍. 아이고 예뻐라. 뭐 다할리아야 뭐 다할리아는 제가 보니까 한겨울에만 꽃을 안 피울 것 같아요. 꽃대 잘라주면 옆에서 또 이런 식으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꽃대가 엄청 하염없이 올라오네요. 그리고 이제 돌아. 이게 이제 분갈이 한지 얼마 안 된 애들은 제가 여기 안에다 이렇게 모아놨고요.
앞으로 분갈이 해야 될 애들은 8월 15일 이후에 하려고 그 저번에 종이컵에 꽂아가지고 뿌리 이렇게 해놓은 것들 보여드렸잖아요. 다 이런 애들만 여기에 모여 있답니다 지금. 그리고 요것들도 늦게 분갈이 한 애들은 혹시라도 너무 또 비 아직 적응 못하니까 비에 피해 입을까봐 여기 피신해 있어요 안에. 요 보세요, 여기 천장이 이래가지고 그늘막도 되고 평상 위에라서 뭐 비가 많이 와도 괜찮고요. 여기 요 참목제라들이 진짜 요즘 폭풍 성장하고 있어요. 꽃대 다 올리고 있고요. 아우 얘네들 진짜 꽃대 올리면 꽃 쫙 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. 쪼꼬미들 어우 정확하게 꽃이 나와야지 무슨 건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는 할 때는 뭔 줄 알았는데 지금은 생각이 잘 안 나거든요. 근데 이렇게 바구니에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. 이렇게 이쪽 친구들은 이제 이러고 있어요 여기 안에서. 아유 귀여운 우리 입구 아이들, 이 아이들을 잘 크게 해야 되겠죠. 얘네 합식했던 애들 제가 오늘 입장을 다 떼냈어요. 너무 막 갑자기 커져가지고 비 맞고 이러면서 제가 조금 떼내가지고 이 속을 바람 통하라고 헐렁헐렁하게 해놨어요. 헐렁헐렁. 그러느냐고 오늘 하루가 이렇게 가버리네요. 어우 얘네들 얼큰이들. 얘네는 희한하게 처음에 이렇게 쌍두 하나가 아니고 쌍두로 왔는데 키가 작은 게 아니라 뭐 이 얼굴이 작았는데 희한하게 얼굴 덜 크네요. 얘네들 너무 이쁘죠. 가을 되면 얼마나 이쁠까요? 러블리 로즈가 진짜 러블리 로즈 이런 만큼 예쁜 아이 될 것 같아요. 이거는 사과 불꽃. 이거는 사과 불꽃이에요. 근데 이렇게 웃자라면서 이러길래 제가 오늘 좀 이렇게 다 입장을 떼줬습니다. 바람 좀 통하라고. 이거는 화재예요. 화재는 그렇게 물이 잘 빠지는 것 같진 않아요. 아직도 이렇게 붉은기를 갖고 있는 거 보니까 여기 와 있으면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뿌듯하고 그런답니다. 여러분 오늘도 비가 여기는 일주일 내내 비가 왔다가 오늘 약간 소강 상태 들어갔는데 바람은 불어요. 다행히 바람 불어서 너무 좋아요. 그러니까 노지에서 키우는 게 이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. 비를 엄청 맞았는데 바람이 없으면 얼마나 얘네들이 답답하겠어요. 근데 비 멈추면 또 바람 불어가지고 그 바람에 또 흙이 말리면서 얘네들이 달궈지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바람이 살랑살랑 부니까 좋습니다. 더운 여름 우리 구독자님들 다 건강 조심하시고요. 건강한 여름 났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마리맘이었습니다.